안녕하세요. 공준홍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준비했느냐면요. 온실을 다니다 보니까 오래저래 갖다 놓은 이 호야가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이 호야가, 세포터가. 하나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에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는 손뼘 하나 있는 거, 이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네요. 근데 이 화분에서 지금 3년 이상 됐어요. 코로나 시절 전에 갖다 놓은 건데, 거기다 놓고 그냥 한마디로 처박아 놓고 그냥 몰라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영상 찍을 거 뭐 없나 하고 온실을 짜오짜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야가 이렇게 꽃이 맺혔더라고요. 여기도 꽃 맺혔지요. 여기도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호야는 자꾸 자르면은요 꽃 안 맺혀요. 왜냐면 끝에 이렇게 순 커나가면서 꽃이 달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이게 꽃이에요. 이렇게 삐죽하게 무뚝하게 나오는 게 꽃순이에요. 여기도 꽃순이 달렸네요. 이렇게 꽃순이 이렇게 달려요. 지금 보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길게 한 2m, 3m 된 것 같아요. 줄기가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제 분갈이 할 거예요. 하나 분에다가 이거 세 개를 다 털어 넣을 거예요. 다 털어 넣으면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것도 꽃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게 커 나오면서 꽃몽우리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막 번식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자꾸 자르잖아요. 그러면 호야 꽃은 안 핍니다. 이 호야도 다육인 거 아시죠? 잎도 두껍고 줄기도 두꺼워서 어느 정도 자리만 잡히면 얘도 물 안 먹어요. 이게 저 이렇게 한마디로 내팽개쳐 거예요. 이렇게 다이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거리 뭐 색다른 거 없나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호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바닥에 제가 지금 청소, 지금 털다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털고서나 이제 그 뭐더라, 분갈이 하려고요. 분갈이를 하는데 높이 30, 넓이 30에다가 다 털어 놓을 거예요. 다 털어 놓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호야 심으려고 흙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밑에는 그 펄라이트를 많이 넣고요. 펄라이트 많이 넣고 위에는 상토하고 강모래하고 섞인 거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큰 데다 넣기 때문에 한 5년은 분갈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털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3년 이상이 됐는데도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제 좀 깊네요. 깊어서 높이 좀 올려주겠습니다. 저쪽에 그 작은 포트에 들은 아이들은 다 아마 뜯어서 넣을 확률이 높아요. 높낮이 조절도 서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요. 지금 이렇게 막 빨긋빨긋한 거 있죠? 이런 건 다 화상 입은 거예요. 더울 때 여름에 화상 입은 거. 지금 큰 거 하나 들어갔고요. 이제 작은 거. 이거 작은 거.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사각이 다 삭었어요. 다 삭아서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분갈이 자주 하는 거는 오히려 식물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흙을 다 털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운데 이제 털었어요. 가운데만 술술술술 털었다고 표현이 맞을 거예요. 술술술 털어서 묵은 흙들 다 빠져나오라고. 지금 이 노란한 게 양분, 약간 칼라도 있었지만 이게 양분이 좀 부족하고 여기는 다육이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땡볕이, 햇볕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바랜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온실 뒤에 빛이 좀 조금이라도 덜 도는 쪽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동그랗게 나오고 이거 흙들요 털어서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다육이는 안 하세요 이러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그 댓글들 보면서 내가 너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요즘 완전히 그냥 제가 개발에 빠져가지고 개발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개발 아닌 다른 걸 차트 뜯으러 온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호야가 있어가지고, 호야에 나이 먹은 호야 이렇게. 얘는 다 털었어요. 이렇게 털어서 이 뿌리 다 절단하고, 뿌리 다 절단했어요. 절단하고 그냥 이제 넣어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분갈이는 끝난 거예요. 분갈이는 끝났고, 이제 이렇게 논출논출 한 것들은 이제 제가 지주대 세우고, 지주대를 세울 건지, 그냥 이렇게 똥아리를 틀 건지, 아마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기 좋게 올려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우산 호야를 하나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솜씨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식물 키우는 솜씨는 있는데 그렇게 작품 만드는 솜씨가 있을라나 모르겠어. 그렇게 지금 제 머릿속에 계산은 그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이거를 지금 손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되면 영상을 찍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고 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호야 묵은둥이들 완전히 묵둥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호야를 되게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얘도 다육이 깔아서 물은 싫어하고 요 마디마디 끊어서 삽목은 다 되는 아이예요. 근데 나는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끝을 쫙 자르면 꽃은 못 보세요. 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꽃이 입장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커나가는 순에서 꽃순이 달려요. 한 마디 피고 나면 또 한 마디 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꽃이 달리는 게 아니고 묵은 순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이 새순에서 달려요. 이거 보세요. 이 새순 여기도 새순에 달렸죠. 여기도 이렇게 새순이잖아요. 이게 끝이고요. 이게 커나가는 끝이에요. 이게 커나가는 끝, 커나가는 끝인데 이거를 자꾸 잘라가지고 삽목하고 이러면 꽃은 안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제가 지금 흔들으면 화면이 흔들릴까봐 이렇게 해서 요 화상 입은 것들은 또 다 떼줄 거예요. 이제 요런 화상 입은 것들은 다 떼줄 거예요. 근데 너무 다 떼면 또 물 빨아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 싫어도 그냥 이렇게 분갈이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놔둬서 그늘에다 놔뒀다가 얘가 자리 이제 잡히면서 요 호야 꽃 피는 것 좀 보세요. 호야 꽃몽오리. 이제 얘네들이 할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우산처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 솜씨가 그런, 이게 지금 다 꽃몽울이에요. 이게 몽실몽실 이렇게 됐죠. 입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전부 다 꽃이거든요. 이 꽃이 피면은 아주 굉장할 것 같아요. 향기도 있고. 이래서 공주농원이 오늘은 호야 분갈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완전히 묵은 아이요. 어떻게든 아우 화면상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높이 얹어놓고 해서 화면을 못 보고 그냥 했거든요. 너무 노릇노릇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은 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햇볕이 너무 강한 다육이 온실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색깔이 좀 이렇게 노랗게 탈색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